라이브로 교실 안에, 저는 이렇게 교실 안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좀 보았거든요. 강사가 이제 미리 도착해서 주변 학교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조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가령 아파트촌 이 단지 속에 있는 학교들은 뭐가 어려워하냐? 뭘 제일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학부모 민원이. 그냥 그거고 그 학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좀 애 좀 잘 키워보신다고 그래서 학부모 민원이 상당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빌라 있고 이런 데들은 뭐가 더 어려울까요? 1, 2위가, 우리나라 교사들 1, 2위가 가장 어려운 거 1, 2위가 학부모하고 애들의 낯선 행동이거든. 그래서 근데 애들이 낯선 행동 좀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웃어주시네. 근데 비단 그 여기 뭐 외고 아이들도 낯선 행동한다. 제가 뭐 외고에 가서 담임 선생님들 연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낯선 행동은 지역과 관련이 없다. 제주도를 제가 열 몇 번을 갔어요. 올레길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주도 아이들도 참 낯설다. 낯선 행동한다. 그래서 오늘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지금 유인물 여기 받으신 거 있죠? 놓쳐버릴까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생활지도는 이제 노하우를 꿰뚫으시면 사실은 그 적용이 좀 심지어는 상고나 공고애들까지도 다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지금 준비하실 것 몇 가지만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기 교사 추천서하고 그림 사전이라는 거 한번 봐주세요. 네. 지금 설계를 하셔야 되는 단계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요 그림 사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만화로 된 거. 이 그림 한 장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네. 퇴임 후에도 이렇게 와서 강의를 했나. 이 아이가 없었으면 이런 자리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만화를 그린 애는 선생님들께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ADHD라고 불려지는 나대는 분들 한편으로 그 반대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 이름에서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 근데 이 아이는 바로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의 전형이에요. 어느 정도냐? 볼펜도 들질 않아. 그게 볼펜 들기가, 볼펜이 무거운가 봐. 아무것도 안 해. 그것도 잠도 안 자. 한 시간 내내 눈만 뻥뻥, 뭐 이런다. 그런데 제가 교지 10년째 얘를 만났는데 함부로 공격하지 않죠. 일단 가서 물어봐야 돼, 담임한테. 담임선생님, 아무 얘가 어떤 애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말 한마디 딱 하셨어. 자, 선생님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우리 동네 장사 1년 하신 분들은 다 알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예, 큰 기대 갖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제가 우연히 얘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펼쳐진 걸 본 거예요. 그 안에 만화가 기가 막히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봐도 되냐고 봤는데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A4용지 몇 장 주면서 너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만화로 그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15개를 그려왔어.
더 재밌는 거 하도 잘 그려서 제가 화이트로 지우고 요거를 애들에게 얘들아 한번 풀어볼래? 하고 나눠줬는데 제 인생에 가장 놀라운 그 산만하던 애들이 이걸 풀려고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거의 이런 수준으로 조용하더라고요. 이거 문제 푸느라고. 그렇죠? 뭐야 이거? 제가 나름 수업 준비한다고 엄청나게 애썼거든요. 플래시 카드가 좋다 그래가지고 마분지 이만한 걸 잘라서 인쇄식하고 자르는 거 있잖아. 잘라서 거기다 단어를 다 쓰고 뭐 텐트, 뭐 루프, 드랍.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교사가 읽는다, 애들이 따라 읽는다. 근데 각본대로 되질 않아. 나 혼자 읽고. 그리고 애들 저 아저씨 뭐 해? 이래. 근데 아 이걸 나눠주니까 애들 확 달라져. 그래서 그때부터 수행평가 개념을 달리하자. 각자가 잘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 뒷면을 보시면 네 맘대로 하세요. 수행평가에 여기 보시면 애가 이렇게 이거는 교과서 그동안 우리가 외는 수행평가를 했다면 표현하는 수행평가를 해라. 요거는 남녀평등이 주제인 단원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만화를 그려냈어요. 가까이 보시면 표정이 쩔어. 뭐 힘들어서 애 없고 애 징징거리고 청소하고 이런 얼굴이 듭니다. 이게 교과서에 없는 그림이에요. 얘가 창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아이가 저한테 재수 끝에 선생님 저 아무래도 미대를 가야 되겠어요. 선생님 추천서 써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과목이에요? 영어잖아. 근데 왜 미술선생님한테 써달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애가 미술선생님은 자기 그림에 대해서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다. 근데 선생님은 늘 칭찬해 주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창의적인 걸 냈는데. 그래서 그 추천서 속에 추천서를 칼라로 해가지고 제가 써서 보내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수행이 장려가 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번 학기를 인왕중학교에서 난리가 나도록 신바람이 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런 수행도 나오는 거야. 이게 그 당시 5점짜리였거든요. 정말 그 이게 미술 숙제 같으면 몇 점짜리일까요? 적어도 30점 이상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걸 해내더라고요. 이게 왜 미술이 아니라 영어냐? 여기 영어 단어가 숨어져 있어요. 뭐 천차 보이는 거 I 예 있습니다. 또 E 예, 맨 앞에 맨 왼쪽에 E가 있죠? 네, 큰 대문자 E. 네, 또 Y? Y는 N, N. 이, 네, 힌트. 공룡과 관련된 단어예요. 멸종. 보시시나요? 예, extinction, extinction. 예,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extinction. extinction. 아하. 아,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다. 아이들에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보면, 야, 저거 싫어하냐? 5점짜리 수행을 저렇게 해? 미쳤다, 이거예요. 왜 미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드러낼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닷선 행동할까요? 이렇게 지금 지금 선생님들 첫 시간 수업 준비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겠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3월 첫 시간에 수업 들 3월 3일 이제 첫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그날 이걸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한 장 있죠. 선생님들 보시면 또 한 장 있습니다. 첫 시간. 아, 선생님들, 요 카페는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고요. 명함 그 안에 하나 있어요. 연두색으로. 여기가 선생님들이 지금 회원이 몇 명이냐면 얼마 전에 3만 명이 넘어갔는데 이 카페 아시는 분 저기 세 분 알고 계시네. 돌봄 지금 그럼 세 분 이외의 분들은 오늘 복 받으신 거예요. 올해 복 다 받으신 거예요. 네, 왜냐? 저기서 검색하시면 다 돼요. 네, 검색. 자, 그러면 휴대폰 여셔서 카페 가보기를 가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뭐냐? 이 카페에 가셔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상품을 드려요. 자,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요거는 학부모 상담에 관련해서 쓴 책이고, 요건 학교 경험에 관한 책입니다. 자, 빨리 찾아서 없어야 됩니다. 검색해서. 뭐 이런 상품도 있어요. 애들 역할극 할 때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나대는 애들이죠. 나대는 애들은 나댈 기회를 주셔야 돼. 이렇게 안경 쓰고 해라 그러면 됩니다. 아이고, 여기 올라가세요. 없는 거 찾기가 더 어렵죠. 네. 여기 온라인 수업 책은 제가 쓴 책이고 후배들이 쓴 책이에요. 비대면 수업 하시다 참고하시라고. 말씀하시고 나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없는 거 찾기가 좀 힘들죠? 뭘 찾고 계실까 지금? 휴대폰 바탕에 바로 가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요? 진작에 알았으면. 네. 검색어를 쳐서 안 나오는데. 네.
아, 네, 기본 학력, 내가 그 영상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네, 가져가세요. 기본 학력, 예. 네. 책 와서 골라가세요. 네네. 워크스루 방역을 위하여 워크스루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네. 네네. 맞아요. 자살. 그건 안 돼. 자살은 금치거라서 안 돼요. 예, 근데 해보니 없으니까 맞으신 거야. 예, 가져가시고. 근데 자살 예방이라고 검색하시면 안 되고 생명 존중이라고 검색하셔야 됩니다. 예, 또 하나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주신 거예요. 예, 생명 존중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하고 이런 거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지각 지도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 그래서 메모해 두세요. 지각 괴담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지각 괴담. 그러니까 애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지각이 인생의 발목을 잡은 사례들이 좀 거기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각 때문에 애들하고 막 씨름하고 하지 마시고 3월부터 지각이 너희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담임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안 중에 하나가 도난사고예요. 그렇죠? 도난사고 예방, 도난이 발생하면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 교실 안에 CCTV가 없어. 분명히 제가 들어가서 했으니까 제가 가지고 나왔을 텐데. 근데 신중은 가도 걔를 했냐고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 같아요. 그래서 꼭 예방하는 방법 꼭 자세하게 시시콜콜 이렇게 해라. 네, 나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휴대폰 걷는 거, 휴대폰 걷는 가방 이외에 소중품, 귀중품 걷는 바구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걷습니다. 그리고 다 그걸 휴대폰하고 같이 놔두고 종례 때 같이 나눠줘. 그리고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사물함을 락커를 열면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뭐한다? 책임지지 않는다. 상법 맺죠. 첫날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 맡겨도 좋은데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일체 얘기도 하지 마라. 선생님이 교직 35년에 있었지만 도둑 잡은 거 딱 한 번 있다. 그런데 잡으니까 더 더럽더라. 그게 무슨 징계가 퇴학 사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하고 같이 놀아. 그거 진짜 그래서 아예 잡을 생각도 말고 도둑은 쫓는 거지 잡는 게. 네. 네. 가시고. 담임하면서 난감했던 사람 혹시 있으시면 질문.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개발해 주셔야 된다. 근데 두 번째 장 보시면 여기 돼 있죠. 여기 생활기록부 세특을 생활기록부 과세특 몇 글자인가요? 과세특 500자.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가세요. 아. 예. 지금 선생님들이 거기 보면 1500바이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작 글자 쓰고 한글로 모르시는 경우가. 근데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가 가진 가장 최고의 생활지도의 무기가 생활기록법입니다. 왜냐? 애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생활기록부에 꼬박꼬박 적어주잖아요. 애들이 나중에 기절하려고 그래. 담임이 잔소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생활기록부 딱딱 적어주고 그대로 알려줘. 애들이 와 고개를 절려줘. 우리 담임은 참 찌릿찌릿하다. 뭐하다? 네? 우리 담임은 참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하다 맞추셨어요 가져가세요 친절하다 아니야 담임이 못하면 질렸어 저렇게 철저할 수가 있어 그게 아이들을 꼼짝 못한 철저하다. 담임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500자를 채우는 500자를 어떻게 채우느냐? 그 밑에 있죠. 여기가 있습니다. 500자를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방법. 첫날 선생님들께서 교과 세트 여기 있죠? 교과 세트 예시를 지금 준비하셔라. 니네들 선생님은 여러분들께 생활기록부에 500자를 적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선생님이 채워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시를 드린 거죠. 쭉 수행평가, 프로젝트 수행,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3월 첫날 첫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시를 보여주는 거지. 얘들아, 그럼 전설의 수행들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소개해줄게. 여러분 선배들은 이런 수행도 했다. 그러면서 수행평가를. 그래서 어느 대목에 애들이 딱 걸리도록 하는데 아, 저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분양한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교과서를 분양하자. 시작! 분양하자. 교과서를 제가 날로 먹는 교사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과서를 시험 범위만큼 4분의 1씩 쪼개. 그래서 그것도 애들을 분양해줘. 각 반에 1번 1쪽, 2번은 2쪽, 3반은 3쪽, 4번은 4쪽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까지 교과서를 나눠줍니다. 분양을 해주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만화를 그리면 만화를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면 파워포인트를 그리고 몸이 잰 사람은 몸으로 표현을 해도 된다. 단어를. 혁신학교인가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혁신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 나오고 싶어서 미친다. 왜? 학교에 가면 나를 알아주니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용지 그 왼쪽 아래에 지금 흑백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형광펜으로 칠한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이게 날로 먹는 과세특이에요. 네, 학년 말에 똑같은 걸 나눠주고 형광펜도 주고 얘들아 자기가 한 거 형광펜으로 칠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 그러면 애들이 거짓말로 표시할 것 같죠. 근데 제가 제 경험에 따르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거짓말로 표시 안에 딱 한 명 봤어요. 안 해놓고 했다네. 진짜 우울하네. 걔는 자기가 안 했다는 걸 인정을 못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우울한 애들. 그 애들 말고.
그럼 가세트 입력하는데 한 반에 몇, 어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네. 학년말에 바쁘질 않아. 어떠신가요? 참여하라. 그래서 이왜 참여를 유도하냐면 저는 이걸 탤런트 쇼라고 그래요. 장기자랑이다. 애들에게 혁신학교에서 우리 학교 수행평가 진짜 기가 막혀.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축제 때 빨랫줄 그 빨랫줄을 플라스틱으로 된 거지. 강한 거. 거기다가 다 애들 이거를 작품을 클리어 파일에다가 꼽아서 빨랫줄 해가지고 복도 전체를 다 도배를 한 거예요. 1인 1작품. 누구든지 한 작품은 내야 된다. 그러니까 축제 때 애들이 다른 학교 애들, 야, 우리, 와, 우리 학교 와봐. 그래서 애들 하고, 이거 내 거거든. 이렇게. 점수를, 전 점수 5점을 줬는데, 점수 안 주고, 점수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뭐예요? 저 과세트입니다. 과세트으로. 그러면, 근데 그게 혁신하게 하면서 너무 이렇게 그 업무가 과도하면 안 돼. 선생님이 과도해서 지치면 애들이 받아갈 게 없어. 사실은 애들은 선생님의 기를 받아가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기진맥진 해봐. 가다가 올때뭐 있어. 네? 그렇게 해보시면 또, 그리고 여기 요거는 선생님들 지금 준비하셔야 될게 중에 하나가 명함이에요. 명함 반드시 명함. 네. 이제 학부모의 명함은 제가 이두 장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한 장은 엄마가 갖다 드려 이랬거든요. 여기 카페 그럼 명함 이 바쁜 마음 하는데 이 명함을 어떻게 만들어? 그냥 카페에 가시면 돼. 여기가 돼서. 이런 명함은 제가 처음에 그냥 한글로 만들어서 그랬는데 여기 2011년도 제 담임 명함이 있네요. 그걸 내려봐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죠? 한글 파일이에요. 그러면 찾아 바꾸기. 면목고를 뭐로 바꾸고? 인왕중. 영어를 국어. 이렇게 바꾸시면 돼. 이런데, 그리고 요즘은 또 문구점에 빳빳한 종이가 나오더라. 반질반질한 거. 그거 명함 집에 가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근데, 이때 좀 꺼려지는 게 뭐냐면,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야 되나? 휴대폰 번호 공개 안 하시는 분? 휴대폰 번호 공개 안 하시면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비상 상황일 때, 학부모하고 당장 연락이 돼야 될 때, 그 핫라인은 있어야 된다. 그냥 업무 폰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애들 데리고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동아리로 나가서 활동한다든지, 그럴 때 나가서 사고가 나봐. 사고 났을 때 부모에게 얼마나 빨리 소통하느냐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되거든. 그리고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 핫라인을. 그리고, 급분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저는 이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명함을 정식으로 만들게 된게 학부모 총회 때한 분이 오셔서 학부모 총회 지금 비대면으로 할 준비하셔야 되죠.
학업절 끝나고 가시는데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3월 첫날 담임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더니 그 학부모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명함을 만들게 된, 정식을 만들게 된 계획이에요. 그 말을 듣고 좀, 뭐, 학부모로 인정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 알았냐?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자대 배치 받을 때 알았어요. 논산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는데 애한테 연락이 왔어요. 공중전화로 이렇게. 휴대폰, 그때는 휴대폰 수지가 안 됐어. 그래서, 아빠, 저 전북 임실로 탔어요. 왜? 전북 임실? 임실이라고 해서 아는 것이 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거지. 얼마나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진짜 전전긍긍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7시인가 8시쯤에 집사람 휴대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어. 전북 임실에 몇 부대 몇 중대장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귀한 차제분을 앞으로 20개월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맨 끝에 뭐라고 그러냐. 언제든지 전화하셔라. 와. 그때 제가 군 부모가 돼서야 비로소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했던 거예요. 3월 2일 애들만 쪼는 게 아니고 다 엄마들도 아빠들도 우리 애가 어떤 담임 만났을까 이렇게 전전긍긍 하실 때 명함을 받으면 아 적어도 어떤 메시지는 드릴 수 있다. 저는 학부모님과 뭐 하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명함을 당부 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근데 이 여기 보시면 학부모 상담 여기 파일 보이시죠? 예, 선생님들께서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 관계에 대해서 그다지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학부모 괴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2010년도인데요. 2010년쯤 제가 자양고등학교에 있을 때인데요. 요만 고등학교니까 부정행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요만한 종이로 컨닝페이퍼가 걸렸어. 그래서 아버님, 근데 그 집에서 아버님이 오셨더라고. 그 교무실에서 담당 선생님, 생활지도 선생님께서 이게 되게 자제분이 수업 시험 시간에 본 컨닝페이퍼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어. 그랬더니 보세요. 이분이 딱 이걸 낚아채더니 바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때 다행히 그 선생님이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 딱 이 팔을 잡았어. 아 진짜 식곱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그걸 보고서 아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서 제가 무슨 교사? 영어과야. 그러면 저는 재빨리 검색해서 책을 수입합니다. 네. 이때 제가 학부모 관련된 책을 세 권을 수입해서 그 겨울에부터 평소에는 못 읽겠더라고. 집중이 안 돼. 밤 되면 몰아서 읽어. 세 권을 다 읽었어. 한 권에 3만 원이 넘네 이게. 세 권에 10만 원이 넘게 드렸어요. 근데 책 제목이 너무 웃긴 게 뭐냐.
How to deal with parents. 부모님을 다루는 법이야. 근데 angry, 화가 난, troubled, 어려움에 처한, worried, afraid, 두려움에 떠는, 또는 or, just plain crazy, 그냥 미친. 아, 이미 이 사람들은 여기를 예상하고 그런 사례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책을 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어지간하면 번역할 텐데 번역 그 뒤가 제가 이게 번역한 책이거든요. 훌륭한 교사는 이게 돈이 안 되네. 팔리기는 엄청 팔렸어요. 이게 6세인가 이렇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한 3만 권 정도 팔렸다 그래요. 근데 막걸리 값밖에 안 돼. 그래서 번역 안 해 지금. 그래도 지금 이 근데 이게 워낙 책이 잘 팔려서 출판사에서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 이 책도 번역하자고. 그래서 지금 이거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될 기대는 안 해요 이거. 네. 네. 자,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기 담임소에서 애들 그 선생님들께서 애들한테 이제 걷는 거 양식 그런 거는 여기 가면 거, 다 있어요. 그건 뭐 선생님들 많이 갖고 있는 담임의 담임 속에서는 별로 없는 거야. 그 제가 여기 학부모님께 드리는 담임 속에서 이렇게 예, 했는데 담임이 왜 자기를 소개해야 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재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 우울한 엄마들 많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갖고 있는데 그 화풀이를 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담임입니다. 그 화에 낚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두툼한 방어막을 쳐두시고 그리고 서포터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방치하면 재앙이요, 도움을 받으면 서포터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담임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죠. 애들이 가서 거짓말을 못해요. 애들은 애들 입장에서 늘 얘기하거든요. 집에 가서 얘기 많이 왜곡돼서 가져와요. 근데 엄마가 담임이란 사람을 이미 알잖아. 그래서 이 자식이 누구나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담임 속에서 신규 선생님의 담임 속에서도 있네요. 네. 어우, 담임 속에서 7종 세트. 아 진짜 조회 이렇게 보실 때 포인트가 조회수 많은 거 보시면 돼요. 중1의 경우 뭐 많은데요. 또 이거 가지고 또 2박 3일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복붙 다시 못해. 바꾸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두시면 아 담임이 갖고 있는 혹은 태도를 전달하십니다. 예, 많네요. 아유, 뭐가 많네. 담임 속에서 이거 이런 것도 너무 에너지 많이 뺏기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할 거는 뭐 요 정도 준비하시면 3월 첫날 관계를 맺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들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하는 말. 그런지 거기다가 학급 경영 B2G 보면 전화 한 통 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바빠도 주말에 애들한테 선생님이 뭐 좀 전화 한 통 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뭘 하냐면 애들이 자기 속에서 써내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거기 보면 궁금한 점 있잖아. 거기다가 뭐
처음 만난 데 뭐 앞으로 저 담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참 어색하거든요. 그냥 거기 보시고 궁금한 점. 아, 큰 애가 대학교네요. 대학교 무슨 과에 다니나요? 이런 정도. 그리고 우리 형제가 많으면 아이고 애가 셋이나 됐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런 가벼운 이야기. 이렇게 해서 첫 문을 열어놓으시면 1년이 편안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2시에 시작했나요? 1시. 아, 45분이 지나갔나 봐. 45분이 되면 몸이 굳어가지고 좀 쉬었다 해야 돼. 근데 시계 안 봐도 45분이 탁 이제 와요. 기가 막히게. 네. 10분 충분히 쉬시고 다음 시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